자욱하게 내려앉은 먼지 사이로 귓가에 은은하게 울려 퍼지는 그대 음성 빗속으로 사라져 버려. 그만 찍죠.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하미술 공방의 이하입니다. 자, 오늘 하게 될 거는요, 이제부터 여러분들이랑 좀 차근차근하게 스케치에 대해서 조금 배워보려고 해요. 이제 어느 정도 미술에 대한 정보들이 이제 저희 채널을 오래 구독하신 분들이라면 조금 쌓여 있을 거라고 믿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지까지 쌓여 있는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제가 활용법들을 여러분들에게 꼭 설명을 드려야겠죠. 자, 오늘 그려볼 거는요, 제가 얼마 전에 선물 받은 굉장히 귀엽고 귀한 화분입니다. 지금 죽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전혀 아니고요. 이제 얘는 꼭 살아날 겁니다. 자, 어찌됐든 얘가 우리의 오늘의 훌륭한 소재가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정물 스케치를 하실 때 제일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들이 손으로 들수 있을 정도의 사이즈를 먼저 도전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손으로 만질 수도 없고 손으로 들수 없다라고 하면 사이즈가 굉장히 크다라는 건데, 큰 물체는요, 한눈에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시야가 계속 흔들려요. 여기 봤다, 여기 봤다, 여기 봤다, 여기 봤다. 그렇게 되면 초점도 달라지고, 달라진 초점에 따라서 이제 투시도 달라지기 때문에 꼭한 손으로 들수 있는 물건들을 활용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한 손으로 들수 있는 물건들의 특징은요, 딱 봤을 때 어디를 봐야 되는지 이게 한눈에 보여요. 자, 그럼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으면 이제 두 번째로는요, 내가 이 물체에서 예쁜 부분을 찾을 겁니다. 어디가 이제 내 눈에 예쁜가, 어디가 내 눈에 예쁘지 않은가, 이게 정말 중요해요. 내가 여길 딱 봤을 때 지금 이 화분에 여기 되게 귀여운 마리모가 있죠. 이 마리모 되게 예쁜데 이게 메인이 될수 있게끔 그려야지. 여기 있는 이 꽃이 되게 예쁜데 이게 메인이 될수 있게끔 그려야지. 이런 식으로 내 눈에 봤을 때 어디에 초점을 맞출 것인가를 미리 이렇게 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내눈 각도에 맞게끔 이런 식으로 이제 구도 배치를 잘 하시고, 이 정물을 보실 때 여러분들이 지금 저랑 꼭 약속해 주셔야 되는 게, 이 정물에서 내가 만약에 이 꽃을 보기로 했어. 그러면 계속 이 꽃만 보세요. 내가 여기 있는 이 화분이 궁금해라고 해서 화분을 이렇게 기웃기웃 거리지 마시고요. 최대한 같은 각도, 그리고 최대한 같은 이제 시선으로 내가 봐야 하는 곳을 딱 정하신 다음에 이 주변에 있는 것들이 잘안 보여. 그러면 내 초점 바깥에 있는 거니까 그냥 흐릿하게 그리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이제 집중되는 시야를 집중시, 그리고 주변에 있는 시야를 주변시라고 하는데, 주변시를 좀더 넓혀 나가는 훈련을 스케치를 통해서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요, 스케치가 계속 볼 때마다 계속 달라지기 때문에 종이에 옮겨 했을 때 내가 원하는 대로 똑같이 전달이 안될 수도 있어요. 자, 하나만 더 설명드릴게요. 우리가 스케치하는 이유는 그림을 잘 그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형태에 대해서 조금 더 인정하고 이 형태를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가기 위한 과정이죠. 그래서 스케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스케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앞으로의 그림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도 여러분들에게 지금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제가 실력 발휘를 드디어 할수 있겠네요. 그동안 말로만 떠든다고 진짜 힘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종이로 한번 가보시죠. 자, 일단 사물을 관찰할 때 제일 먼저 해주셔야 되는 거는 안쪽보다 바깥쪽을 조금 더 우선적으로 봐주셔야 됩니다. 우리 사람은요, 본능적으로 안쪽보다 바깥쪽을 먼저 확인하려고 하는 습성, 그리고 어떠한 버릇이 있기 때문에 이 아웃라인, 안쪽 말고 바깥쪽에서 느껴지는 형태가 어느 정도 맞다라고 하면 안쪽은 아무리 틀려도 그 형태처럼 보입니다. 내가 만약에 우유곽을 그린다라고 쳐요. 우유곽의 외곽선은 전부 다 되게 잘 그렸는데 안쪽에 서울 우유가 아니라 부산 우유라고 적어놨어. 그렇다라고 해서 우유가 아닌 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거기다가 실수로 포카리 스웨트라고 적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유곽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우유라고 인지하게 될 겁니다. 바깥쪽에 있는 형태가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바깥쪽에 있는 형태를 가벼운 러프 스케치로 잡았다라고 하면, 제가 이번 영상을 편집하고 싶진 않았지만 지금 이렇게 러프 스케치를 너무 가볍게 해서, 러프는 원래 가벼워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카메라에 잡히지 않아서 조금 도려냈는데, 러프 스케치를 한 번, 두 번, 그 위에다가 계속 겹쳐서 쌓아서 올리시면서 점점 가볍게 형태를 잡아주시고요. 좌우의 여백을 어느 정도 일치시켜 주셔야 됩니다. 좌우의 여백은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이제 되게 특별한 이제 뭔가 나만의 의도가 있지 않다라면 일치시켜 주시는 게 좋고요. 위아래 여백 같은 경우에도 위가 조금 더 넓게, 아래쪽은 조금 좁게 잡아주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왜 위를 더 크게 하고 아래는 작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면, 그 이유는 우리가 평소에 걸어 다닐 때 보시면
여러분들은 보통 땅을 보면서 걸어 다닐 거예요. 그리고 머리 위에는 공간이 언제나 넉넉하게 있을 거고요. 그래서 아래쪽 공간은 너무 넓게 되면 조금 부자연스럽고요. 위쪽 공간이 이제 훨씬 더 넓게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좀 더 그림이 딱 봤을 때 시원하고 그리고 딱 봤을 때 편안함을 느껴요. 우리 일상에서 당연한 것들이니까요. 일상에서 당연한 것들을 그림에서도 당연하게 쓸 수 있게 된다라면 우리 그림이 불편해질 요소는 없을 겁니다. 근데 반대로 이걸 이해하고 나면 내 그림이 조금 불편했으면 좋겠는데 구도적으로 조금 어긋났으면 좋겠는데 라고 한다면 위쪽을 좀 더 짧게 두고 아래쪽을 좀 더 넓게 두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이제 변화가 느껴지실 거예요. 자, 그래서 항상 미술은 배웠으니까 그대로 쓰셔도 되고 반대로 사용하셔도 좋다. 자, 제가 지금 좌측 하단에 보면 제가 보고 있는 각도의 그대로인 사진을 같이 띄워놨는데요. 일단 여러분들이 바깥쪽의 형태를 먼저 캐치를 하셨다면 그 두 번째로 캐치하셔야 되는 게 무엇이냐 하면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딱 봤을 때 무엇이 제일 예쁜지를 체크하셔야 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내가 어디를 제일 예쁘게 보는지, 어디를 좀 별로다라고 보는지. 그래서 저 화분 전체를 보는 게 아니라 화분의 특정한 부분을 보는 거예요. 화분의 한 부분만 계속 집중하면서 나머지는 주변에 있는 시야로 그냥 아 이렇게 생겼겠지, 아 잘 안 보이지만 대충 이렇겠지, 이런 식으로 카메라에서 초점 잡히듯이 그림 그릴 때도 초점이 필요합니다. 그림 그릴 때 초점이 필요한 이유는 정말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 저는 그 중에 가장 이것이 맞는 말이다 싶은 말이 무엇이냐라고 하면요. 카메라에 초점이 잡히는 순간부터 이 사진에서 이 사진을 찍은 사람이 어디를 중요하게 생각하는지가 느껴져요. 그렇죠? 근데 그림에서 초점이 잡히면 우리는 그걸 좀 어려운 말로 강조와 생략이라고 하는데요. 그림에서 초점이 잡히면 내가 서 있는 위치에서 내가 가장 이제 좋아하는 내가 바라보는 곳이 그림을 보는 사람에게도 전달 됩니다. 그림은 어떠한 의사소통의 수단이라고 저는 여기기 때문에 내가 보고 있는 관점과 그리고 상대방이 해석할 수 있는 관점이 같아진다라면 그만큼 좋은 일이 없겠죠. 자, 그래서 제일 중요한 부분을 저는 러프 스케치 끝난 이후에 그 위에다가 연필선을 좀 추가해서 제일 먼저 그리는 편인데 그 이유가 뭐냐라고 하면 누가 봤을 때도 제가 중요한 부분이 가장 예뻐야겠다. 그죠? 그러려면 그곳을 되게 잘 그려야 될 거예요. 그죠? 막 말이 꼬이네요. 근데 잘 그린다라는 게 꼭 사실적으로 표현한다가 아니에요. 잘 그렸다라는 거는 그 부분에 시선이 간다라는 것이고 그 부분이 자꾸 이제 주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조금 더 예뻐 보인다라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잘 그려야 되는 부분을 딱 정하고 거기에다 변화를 막 심어주는 거예요. 어디는 조금 더 어둡게, 어디는 조금 더 연하게, 어디는 연필선을 조금 더 다양하게, 어디는 연필선을 조금 더 이제 굉장히 이제 터치의 종류, 횟수 뭐 이런 것들을 계속 변화시켜 주면서 이제 그림을 만들어 내는 것이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꼭 설명드리고 싶은 게 저는 지금 바깥쪽에 있는 형태를 모두 잡고 안쪽을 그려내고 있는데 이 안쪽을 그려낼 때 텐션이란 걸 잡습니다. 이 텐션은 뭐냐라고 하면요.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 곡선인 물체에다가 직선을 넣어주고 직선인 부분에다가 곡선을 넣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보고 있는 화분들은 거의 다 곡선으로 이루어진 굉장히 이제 되게 자연스럽고 부드러운 형태예요. 근데 이거를 아, 다 곡선이니까 나 역시 곡선으로 그려야지 라고 한다면 그림이 막 흐리멍텅해지거나 아니면 반대로 너무 각져 있는 부분을 그릴 때 너무 각을 살려가지고 너무 딱딱하게 그려내면 말 그대로 그림이 너무 딱딱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곡선을 보면서 아, 이 곡선 안에서 어디에 각을 잡아야 되지? 이 직선을 보면서 이 직선은 어디를 좀 풀어서 둥글게 만들어야 되지? 이런 것들을 조금 생각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지금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이 스케치는요. 실제로는 지금 영상 길이로는 한 10분 정도 나오지만 15분 정도 걸린 스케치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케치를 하실 때 선생님 저는 시간을 얼마나 이제 두고 스케치를 연습해야 될까요? 라고 하면요. 저의 정답은 처음에는 시간 같은 거 도저히 그냥 아무 신경도 쓰지 마세요. 근데 내가 만약에 똑같은 물체를 한 3번, 4번 정도 그렸다. 그러면 30분 내로 그려보시고 똑같은 물체를 20번이 넘게 그려봤다. 그러면 10분, 20분 내로 한번 다가와 보세요. 저는 살면서 이 화분을 처음 그리는 게 아니에요. 물론 이 화분 자체는 처음 그려보지만 살아생전에 다른 식으로 생긴 화분과 이런 비슷한 구도의 꽃들을 정말 많이 그려봤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빨리빨리 그려낼 수 있는데 이 빨리빨리 그려내는 것도 손이 빨라지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제가 지금 배속을 조금 걸어놔서 손이 빠른 것처럼 느껴지실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보면 손이 굉장히 느리고 천천히 움직여요. 제일 중요한 건 수정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고치지 않겠다라는 거지. 지금 이 영상을 자세히 보시면 지우개를 사용하지 않아요. 이거는 여러분들에게도 반드시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지우개 쓰지 마십시오. 이 연필로 이제 조금 재미를 느꼈어. 그래서 연필 소묘를 해볼 테야라고 하더라도 지우개 쓸 일이 거의 없어요. 흰색 부분은 여백으로 남기면 되고 밝은 톤은 또 이제 잘 남겨가면서 채색을 해야지. 지우개는 그냥 흰색 연필이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지금 흰색 연필을 쓸 일이 없잖아요. 근데 왜 지우개를 쓰지 말라고 하십니까? 라고 하시면 그거에 대한 해답은요, 내가 지우개를 쓰지 않고 그림을 그리면 지금 당장은 엄청 힘들죠. 내가 어디를 어떻게 그려야 될지도 모르고 되게 별로인 부분들도 자꾸 눈에 들어올 테지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습관이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완성된 그림을 멀리서 봤을 때, 아, 내가 어디를 틀렸구나, 내가 어디를 잘못 생각했었구나, 어디를 내가 잘못된 방법으로 그렸구나를 내가 알 수 있게 돼요. 여러분들이 스케치를 하실 때 제일 먼저 버려야 되는 마음가짐이 뭐냐라고 하면 이번 그림을 잘 그려야지라는 마음가짐입니다. 그냥 흘러가는 대로 두시고 그 다음에 마음에 들면 그 다음번에 더 잘 그리시면 돼요. 그리고 이 그림이 지금 당장 마음에 안 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번에 더 잘 그려버리시면 됩니다. 스케치를 할 때는 절대로 욕심내서는 안 되고요. 지금 당장의 이 스케치가 나의 모든 것이라고 생각해도 안 되겠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보면 제가 똑같은 이미지를 한번 또 다시 그려볼 건데 이번엔 강조와 생략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어디를 어떻게 강조해야 되고 어디를 어떻게 생략을 해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그림을 그릴 때 전혀 답답해지지 않습니다. 어디를 강조해야 될까? 그러면 너무나도 당연하게 내가 중요하다, 내가 가장 예쁘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을 강조를 해주셔야겠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강조돼야 될 부분을 먼저 채색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실제로 그림을 다 그리는 시간이 10분이 채 안 돼요. 왜냐하면 러프 스케치 스케치를 지금 안 했기 때문에. 이게 러프 스케치는 왜 합니까? 왜 간단하게 스케치를 먼저 해야 됩니까? 라고 하면 전체적인 크기와 사이즈, 그것에 따른 위치, 그리고 그것에 따른 배치 때문에 그래요. 이게 사람이 눈으로 보고 그리기 시작하면 그냥 그때그때 그리잖아요. 그럼 어디가 더 커지거나 어디가 더 작아지거나, 그러면 내가 원하는 강조와 생략이 잘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변화가 많은 곳을 봅니까? 큰 곳을 먼저 봅니까? 하면 상대적으로 커다란 곳을 조금 더 먼저 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그림을 좀 변화감 있게 잘 그렸다라고 한들 이제 사이즈가 잘 맞지 않으면 내가 원하는 대로 이제 내가 이 부분이 예뻐, 이 부분이 이래서 예뻐가 잘 전달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부디 그림을 그리실 때 러프 스케치를 가볍게 해보시고요. 근데 제가 지금 러프도 안 하고 왜 이런 식으로 그리냐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결국 이런 식으로 이제 그때그때 스케치를 하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좀 무리해서 가지고 왔어요. 이게 러프 스케치 없이 그림을 그리는 훈련은요, 절대로 작품이 될 수 없어요. 지금의 여러분들에겐 언젠가는 될 수 있겠죠. 이 러프 스케치를 그리게 되면 어느 정도 그림에서의 안정감이 생겨요. 우리는 성장하려면 항상 불완전함에 놓여 있어야 되고요. 이제 불안하다라는 것 자체가 성장을 얘기하는 뜻이기도 합니다. 내 그림이 지금 마음에 들지 않아, 그러므로 불안해,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즐길 줄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좀 안정적이다, 좀 편안하다라는 말은 내가 이 순간만큼 지금 발전하고 있지 않다라는 말과도 어느 정도 비슷하다, 일맥상통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그림을 정말 지금 당장 잘 그리고 싶어, 그럼 러프 스케치를 4번, 5번 그 위에다가 천천히 쌓아 올려가면서 전체적인 바깥쪽에서 느껴지는 라인부터 이제 큰 형태들 위주로 한땀 한땀 잡아주시면 되겠고요. 이런 식으로 스케치하듯이 난 나의 실력을 늘려서 다음번에 조금 더 잘 그리고 싶어 라고 마음을 먹으셨다라면 지금 제가 하는 것처럼 미끄럼 없이 그때그때 변화를 줘가면서 스케치를 해보시는 것도 정말 좋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요, 이게 스케치하는 걸 옛날부터 굉장히 좋아했어요. 저한테 이제 제가 옛날에 집이 막 찢어지게 가난해서 그런가 뭐 물감 이런 것도 없었고 할 수 있는 게 뭐 볼펜, 모나미 볼펜, 그거 아직도 쓰거든요. 모나미 볼펜에다가 뭐 연습장 이런 것밖에 없어서 아직도 볼펜 되게 좋아하고 잘 씁니다.
잠깐 이야기가 옆으로 좀 샜네요. 어찌됐든 어찌됐든 이렇게 스케치를 하실 때는 항상 내가 이걸 작업용으로 하는 것인가 연습용으로 하는 것인가를 구분하셔야 됩니다. 연습용 그림이라면 내가 만약에 단어를 외우기 위해서 단어 연습장에다가 단어를 막 쓰면서 외워. 근데 글자가 마음에 안 든다고 그 글자를 굳이 지워서 다시 그립니까? 라고 하면 절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연습용 그림이다 라고 마음을 딱 먹고 이건 쓰지 않을 거야 라고 이제 생각을 하신다면 한없이 가볍게 즐겁게 작업하실 수 있게 되실 겁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이걸 잘 그려서 어디 전시하고 싶어, 어디 보관하고 싶어, 누군가에게 자랑하고 싶어 라고 생각을 하는 그 순간부터 그때부터 그림이 굉장히 엉망이 되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우리 이런 말 들어봤잖아요. 연습한 거에 반의 반도 안 나왔다. 그럼 연습을 할 때는 내가 실전을 할 때보다 이제 적어도 두 배, 세 배는 더 잘 그려야겠죠. 그러려면요. 연습용 그림과 실전용 그림을 반드시 구분해내시는 게 좋습니다. 자, 제가 지금 연필을 눕혀서 사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질문을 하실 것 같은데 저거는 그냥 차력쇼예요. 왜 차력쇼라고 부르냐면 저렇게 연필 쥐는 사람이 없어요. 저렇게 굳이 안 쥐어요. 근데 왜 저는 저렇게 쥐느냐라고 하면 여러분들에게 그림을 조금 더 잘 보여드리기 위해서 일부러 저렇게 옆으로 쥐다 보니까 이렇게 좀 생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해 보시는 것도 너무너무 좋지만 연필은 내가 편한 파지법으로 내가 편한 방법으로 써주시는 게 가장 베스트다. 자, 그리고 이번 그림 같은 경우에는요, 바로 직전에 있는 스케치와는 다르게 이 화분 밑둥을 조금 날려가지고 조금 더 뭔가 안정감을 주고 싶었어요. 조금의 변화 이런 것들을 좀 만들어 가면서 이 그림을 보시는 분들이 이 그림으로 하여금 이제 제가 어떠한 부분을 예쁘게 생각하고 어떠한 부분을 예쁘게 생각하지 않는지를 조금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저는 저기에서 보이는 꽃들이 되게 예쁘고 나뭇잎들은 별로 예쁘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뭇잎은 과감하게 생략 하고 화분도 이 나무 이름 뭐죠? 어쨌든 얘가 꽂혀져 있는 저 부분과 마리모가 예뻤지 화분 전체가 예쁘지 않아서 과감히 생략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순식간에 지금 스케치 두 장을 뚝딱 끝내봤는데요. 여러분들도 할 수 있습니다. 일단 근데 저처럼 그때그때 지우개도 한번 안 쓰고는 사실 힘들겠지만 저는 오늘 조금 어려운 소재를 골랐잖아요. 여러분들은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한 손에 쥘 수 있는 물건들을 천천히 한번 해보시고요. 러프 스케치를 1차, 2차, 3차, 더 안 되면 4차, 5차 이런 식으로 천천히 한번 해보시고요. 일단 이번 수업에서 제일 중요했던 거는 지금 눈에 보이는 것들에 현혹될 것이 아니라 내가 한 곳만 바라보면서 그림을 그린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요 향수를 그려야지라고 하면 이 리본이 예쁘잖아요. 그럼 리본만 바라보면서 그리는 거죠. 여기를 그리고 싶을 때 여기를 보거나 여기를 그리고 싶을 때 여기를 보는 게 아닙니다. 여기만 보시면서 주변 시야로 그림을 그려보세요. 근데 선생님, 근데 이렇게 작은 물체인데 그냥 좀 이렇게 왔다 갔다 여기도 보고 여기도 보면 안 돼요? 사실 그래도 돼요. 괜찮아요. 근데 그게 버릇이 되면요. 큰 물체를 못 그립니다. 내가 저 멀리 있는 건물을 그리고 싶어. 그럼 건물을 이렇게 쑥 훑잖아요. 그럼 이렇게 봤을 때, 이렇게 봤을 때, 이렇게 봤을 때 각도와 보이는 면들이 전부 다 달라지기 때문에 결국 도화지 안에서는 제멋대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한 곳에다가 초점을 집중을 하고 이러니까 약간 뭔가 에너지파를 쏘는 것 같네요. 자, 어쨌든 한 곳에다가 에너지를 집중을 하고요. 에너지를, 시선을 집중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 주변에 보이는 것들은 그냥 주변에 보여지는 대로 그대로 볼 수 있게끔 하는 연습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자, 크게 예를 들면 화면에 보이는 저의 눈만 보시고요. 제가 손으로 뭘 하고 있는지는 이렇게 주변에 보여지는 시야로만 응시를 하시는 연습을 꼭 해주셔야 된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나중에 큰 그림을 그리실 때라든지 큰 화면을 그리실 때, 풍경화를 그리실 때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이렇게 스케치 수업은 이제는 제가 천천히 하나 둘씩 여러분들에게 꺼내서 보여드릴 수 있게끔 준비를 해볼게요. 안녕. 깜짝이야. 촬영 중입니까? 뭐 하고 계세요? 저 전시할 거예요. 디지털 전시? 하고 싶어졌어. 왜? 그리고 싶은 게 있기 때문이지. 아, 근데 요즘 진짜 사람들 좀 너무해. 막 강영상만 찾아보고 내가 무슨 그림 그리는지 관심이 없다? 왜 그럴까? 왜 그런 거예요? 끝에서 다 봐주지 않아요? 그냥 맞아. 다들 잘 봐주시지. 근데 맨날 강영상만 조회수 나오고 이제 나는 이제 그래도 작가인데. 어? 작가 겸 강사이지만 작가 겸 강사잖아요? 작가가 앞에 있다고 항상 나의 아이덴티티는 늘 응? 이
아티스트였는데 말이야. 어?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이제 어? 맨날 내 강의만 기다리고 내 그림은 기다리지 않는다라는 것이 어? 조금 슬프다. 아, 그래서 뭐 그릴 거냐 뭐 이런 것도 안 물어봅니까? 이제 저의 기원쌤도 제 그림에 관심 없죠. 사실 그냥 맨날 그냥 수업만 하길 바라죠. 아, 뭐 맨날 보는 거니까. 작가가 뭐... 그림 그리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우와, 그건 맞는 말이긴 한데 괜히 좀 약오른다. 그래서 전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자, 이번 전시는요, 제가 이제 하나의 컨셉을 잡고 여러 가지 버전으로 좀 출시를 좀 해볼 건데, 저의 삶에 대해서 요즘 제가 고민하고 있어. 제가 요즘 진짜 특이한 경험인데, 제가 요즘 진짜 별의별 일이 많잖아요, 기원쌤. 제가 요즘 제 인생에서 제일 위험한 시즌 아닙니까? 기원쌤이 보기에도 제가 좀 불안불안하죠. 사건 사고 많았죠. 그렇죠. 너무 훌륭한 사건 사고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아, 나 지금 요즘 아 울 것 같아. 어찌됐든 요즘에 머릿속으로 진짜 정신분열증 환자처럼 막 생각이 막 흘러들어온단 말이에요. 아, 인생을 이렇게 살아야겠다. 이러고 싶다. 저렇게 해야겠다. 진짜 풀리지 않던 삶의 숙제들이 하나둘씩 풀려나가는 그런 느낌? 왜 살면서 막 고민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아, 나는 이제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지? 내 삶은 뭐지? 인간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나의 존재 의미와 목적이 뭐지? 이런 생각. 네. 어쨌든 그거에 대한 해답을 어느 정도 찾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동안 왜 그림을 그토록 좋아했는지, 그리고 이제 이 그림을 그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뭔지를 조금 알 것만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온라인 전시는 제가 최대한 빠르게 준비해서 한번 진행을 해볼 거고요. 인간적인 이하, 뭔가 이제 강사로서의 이하가 아니라 작가로서의 이하가 궁금하신 분들은 기대를 많이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멋지죠? 벌써부터 예쁘잖아, 그죠? 여기까지 하시죠.